이번 영상에서는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 방식으로 셀프 신고하는 방법을 확인해 볼 건데요. 주택임대소득 하면 분리과세 방식이 신고가 간편하다고 알려져서 별 생각 없이 그냥 분리과세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서 분리과세 신고가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주택임대소득같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소득이 있다면 세금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신고 방식은 납세자인 신고인에게 유리한 방법, 즉 세금을 더 적게 내는 방법으로 선택해야 하니까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어떤 신고 방식을 선택해서 신고할지를 신고서 작성 전에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총 수익 금액으로 2천만 원 이하이면 신고인이 종합과세 방식이나 분리과세 방식 중에서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는데요. 종합과세 방식은 주택임대소득하고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같이 다른 종류의 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한꺼번에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식이고요. 분리과세 방식은 다른 종류의 소득은 완전히 별개로 두고 주택임대에서 발생한 소득만 따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소득하고 합산될 다른 소득들이 많거나 다른 소득의 소득금액이 큰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만 따로 떼서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게 신고인에게 유리할 거고요. 합산될 다른 종류의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금액이 적은 상황이고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게 신고인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종합과세 신고가 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을 좀 더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은퇴생활자인 분이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임대하면서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만 했고 구청에는 하지 않았고요. 월세로 100만 원 정도를 받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분이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좀 더 자세히 따져봐야 하지만 노령연금 총연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에는 역시 종합과세 신고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는데요.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더더욱 종합과세 신고 방식이 유리할 겁니다. 또 다른 예로 전업주부인분이 소형 아파트 한 채를 미등록 상태에서 소액 월세를 받으면서 임대하고 있고 본인 명의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과세 신고 방식이 유리할 수 있을 겁니다.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게 유리한지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게 유리한지를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힘든데요. 신고자 본인의 소득 종류하고 소득금액,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상황, 인적공제 가능한 부양가족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가능 금액 등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봐야만 어떤 신고 방식이 더 유리한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 잘 확인해 보시면 본인에게 더 유리한 신고 방법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홈택스 신고 화면은 2024년 5월 신고 화면이고요. 홈택스에 신고인 본인 명의로 로그인하고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고에 사용할 신고서를 선택하는 화면에서는 일반 신고 탭에 있는 정기신고 신고서를 선택하고요. 이제 신고서 작성이 시작됐는데요. 오늘 신고서는 사례를 먼저 설정해서 그대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월세 50만원 받는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임대 중인데요.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만 했고요. 다른 소득은 없는 상황입니다. 임대를 하면서 부동산 중개비 같은 게 있었지만 영수증 같은 건 하나도 챙겨두지 않았고요. 인적공제에 등록할 부양가족도 본인 말고는 없는 상태로 신고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첫 화면에서는 우선 주민등록번호 옆에 있는 조회 버튼 클릭해서 신고인 개인정보 불러오고요. 연락처에는 본인 휴대전화번호 직접 입력해 줍니다. 기장 의무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선택해 주고요. 다음으로 이번 신고서에서 신고할 소득의 종류를 선택해 주는데요. 소득 종류 선택 박스에서 주택임대소득이 포함되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선택합니다.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부분에서 지금 신고할 사업장 정보를 확인하는데요. 여기서 신고 유형은 단순 경비율로 선택합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는 방법은 해당 임대사업장 내용에 V체크해서 선택하고 선택 내용 수정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화면처럼 선택한 사업장의 신고 방식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신고 유형에서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주택임대사업의 경우 단순 경비율을 선택하면 연간 총 수익금액에서 42.6%는 사업에 들어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는데요. 실제 임대에 이만큼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이만큼은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당연히 영수증이나 증빙, 장부 작성 같은 것도 필요 없고요. 그래서 작년에 임대에 들어간 비용이 총 수익금액의 42.6%보다 적었던 경우에는 신고 유형을 단순 경비율로 선택해서 신고하는 게 신고인이 세금을 더 적게 내는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만일 작년 임대사업에 들어간 비용이 총 수익금액의 42.6%보다 더 많았었다면 여기서 신고 유형을 간편장부를 선택해서 신고해야 신고인의 세금이 더 줄어드는데요. 간편장부 방식은 신고인이 직접 작성한 장부에 기록된 비용들을 기준으로 임대에 들어간 비용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간편장부 방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려면 신고서 작성 전에 임대에 들어간 비용들이 간편장부에 작성돼 있어야 하고요. 장부에 작성된 비용들을 증명하는 증빙들은 모두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장부하고 영수증들을 신고가 끝나고 5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화면의 임대사업장은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려고 선택한 화면이고요. 여기까지 확인이 모두 끝났으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화면이 작년 주택임대 총 수익금액을 등록하고 단순 경비율 방식에 따라서 적용할 비용 금액을 계산하는 화면으로 넘어왔는데요. 작성을 해보면요. 해당 사업장 내용 앞에 있는 수익금액 입력 수정 버튼 클릭하고요. 팝업창에서 우선 지금 신고하는 임대주택이 본인 소유인지 확인해주고요. 다음 팝업창에서는 신고할 총 수익금액을 입력해주는데요. 금액을 입력해주면 필요 경비하고 소득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등록하기 클릭하고 입력 완료까지 클릭해주면 신고서 작성 화면에 있는 해당 임대주택 내용에 수익금액하고 소득금액이 등록된 것 볼 수 있습니다. 이 임대주택에서는 작년에 344만 4천 원의 주택임대소득금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요. 이후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